가끔씩 제가 여기 칼 갈아들이러 옵니다. 저도 뭐 태어나게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요. 조금 어릴 때부터 제가 한 고등학교 다니실 시절부터 칼 같은 갈아봤거든요. 그래도 칼 갈아본 경력은 한 30년이 훨씬 넘습니다. 칼이란 낫 이런 거좀잘 갑니다. 그리고 한 번씩 올 때요 칼 갈아드립니다. 어머니가 제가 참 저한테는 또 고마우신 분이고요. 여기 영천 저 멀리 보이는 산이 팔공산입니다. 팔공산 뒤쪽 지상계곡입니다. 칼을 지금 요거 좀 많이 갈았는 요거는 지금 제 아시는 어묵이고요. 요 칼도 다른 집에 어묵입니다. 요도 아시는 분입니다. 지금 한 거의 한 1년에 한번 정도 갈기 때문에요. 칼한 자루에 최소한 이거 30분 이상 갈아야 됩니다. 그래야 칼이 좀 듭니다. 이 칼도 지금 갈긴 갈았거든요. 갈았는데 아직까지 한 60%밖에 안 걸렸어요. 제가 갈때 지금 제가 휴대폰을 찍기 때문에요. 이쪽으로 제가 좀 많이 갈고요. 딱 붙여가 갈아요. 칼갈 때. 이래 쉬어야 갈면 안 돼요. 이래 쉬어야 갈면 칼이 오래 안 간대요. 안 됩니다. 최대한 붙여가 갈고요. 붙여 갈고 반대쪽에. 이 반대쪽에는 칼 반대쪽도 이 쉬어 안 됩니다. 최대한 붙여야 됩니다. 그러면은 칼 면이 전체적으로 갈아 놓으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. 제가 칼한 갈아 놓으면은 그 6개월 가는 이빨만 나가면 잘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칼을 가실 때 절대 이렇게 쉬우면 안 됩니다. 최대한 붙여 갈아야지 칼한 면이 잘 됩니다. 제가 뭐 누가 찍어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상시에 못 보여드리는데 최대한 붙여 가지고요. 이렇게 칼을 갈고요. 이렇게 갈고 이쪽 면을 좀 오래 갈아야 돼요. 오래 갈고 반대쪽 면 있죠. 이쪽 면은 그냥 나를 짓는 그냥 나를 고른다 생각하면 돼요. 이렇게 붙여 가래 칼이 오랫동안 잘 됩니다. 오늘 지금 칼을 요 지금 두 자리인데 한 제가 볼때한세 자루 네 자루 갈아야 될것 같아요. 혹시 뭐 집에서 칼 가시면 잘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갈 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갈아보세요. 그러면 칼이 잘 됩니다. 수토리도 부러져가지고 좀더 힘드네요. 요래 놓으면 칼이 이거 이 칼도 한참 더 갈아야 됩니다.